이벤트가 열렸다. 이게 촬영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각 지방마다 그 특색 있는 음식들을 우리도 많이 먹게 되는데 네네. 오늘 경기 와가지고 이거 우리 먹는 거는 진짜 또 더 맛있네. 덕분에 저도 맛있는 거 먹어봅니다. 나는 고향이 충청도인지라 바다도 해산물도 구경하기 어려웠다. 그런데 이곳 경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강화도에 살면서 많은 바다 친구들을 알게 됐다. 새우에 대한 동시를 하나 쓴 건 생각나네요. 새우가 이렇게 수영할 때요, 이렇게 이렇게 다니잖아요. 그 제가 보기엔 이게 인사를 하고 다니는 다닌다 이거죠. 그래서 그 새우는 인사성이 바른 거죠, 이렇게.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헤엄치며 수염이 몸보다 긴 새우가 지나간다.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끄떡끄떡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또 인사하며 새우가 지나간다. 우리가 이제 또 이걸 먹을 때 진짜 이게 얼마나 날카로워? 주사꽁치라는 건데 어떤 사람은 또 이쑤시개 꽁치라고도 그래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쑤시고 나면 고소하네요. 자연산이 있으시겠네요. 저 입구에다 이렇게 이거는 식사하고 나가시다가 사용하시라고. 지금 한번 먹어봐. 맛있지? 그 빼빼로 먹는 것 같네. 우리 형님은 어쩜 이렇게 기발할까? 학꽁치 녀석, 너 인기 좀 끌겠다. 내가 경주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읍천 마을이 그리웠기 때문이다. 25년 전엔 퇴행했었는데 담벼락도 예술작품이 됐고 우리 할매도 명화 속 여인이 됐다. 이런 게 세월인가 보다. 대학생들이 이렇게 그렸구만. 여기는 벚꽃이 아주 휴양찬란하게 피고 이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진짜 그냥 꽃이 이렇게 있네. 생각할 때 아 여기 따뜻한 지방이 일어나서 여적군인가 보네. 아 냄새 좋다. 난 국화가 또 이렇게 냄새 좋은 국화 처음 봤네. 아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. 좀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만 꺾어보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냄새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의 시기가 언젠가 오겠지. 잔 냄새가 정말 고향 냄새 나는 것 같고 그 옛날에 하나 이렇게 봐. 간지럽지. 예, 예. 아니 이분은 또 그냥 참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누님이나 아니면 어머니 모습이 예. 참 이쁘게 잘도 그렸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 동네가 참 재밌네, 울림이라. 이야, 왜는 멋진 아줌마들이 이렇게. 네. 오, 예. 네. 어디서 들어오셨나요? 서울에서. 서울에서. 인천. 전... 수학여행 왔어요, 저희요. 아, 동창시, 동창이세요, 예, 어머니? 아. 근데, 아니, 왜 저 부부동반으로 다닌다든가 이러지 않고 여성분들만 드세요? 친구가 더 좋죠. 아. 친구가 더? 그럼요, 5학년 넘었는데. 그래도 저 어떻게 어쩔 수 없지. 남편하고 같이 다녀야지. 남편하고요? 근데 실물이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. 네, 좀 그런 경향이 있지.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. 실물이 아빠하신데. 아유, 정말 멋진 것도 괴로워. 인기 많은 멋쟁이 우리 형님 덕에 어딜 가나 좋은 추억이 생긴다. 25년 전 나는 이 마을 어딘가에서 하숙을 했는데 어디가 어딘지 가물가물하다. 그런데 이 집 앞에 오니